주님 만나셨습니까? 물어봤을 때 물어만 봤죠. 전부 다 대답은 안 했죠. 자, 이제 한 사람은 묻고 한 사람은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아침에 주님 만나셨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만나셨다면서요.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고 하면, 태정아 좀 자세히 좀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자세히 들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서 28장 23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의미가 크지 않나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자세히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에 보면 주목해서 자세하게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 파종하는 사람들이 씨를 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작은 씨는 그냥 이랑에 뿌리고 큰 씨는 정해진 장소에 뿌리고 또 더 큰 것은 가에 뿌리고 방법이 다 다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했느냐고 하면 농부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이 씨를 나중에 도구를 가지고 다룰 때 이렇게 다루기도 하고 저렇게 다루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루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농부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느냐고 하면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냥 되어진 것 같지만 그냥 이 일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아니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경영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나의 말씀으로 되어진 사람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천수는 주어져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찾아갔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엘림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수요 예배를 드려지게 되어지고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이 큐티 세미나가 세 번째까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이고 여러분 큐티 세미나 이 4주씩 하는 교회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4주나 하잖아요. 사실은 4주를 더 줄인 건데요.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의 저는 놀라운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자세히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주목하여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나 말씀을 받는 이나 하나님 앞에 동일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시간 두 번째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동행.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동행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동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순복음 엘림 교회와 우리 목사님이 지금 같이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동행하고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동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자, 둘이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렇죠. 만약에 목사님은 목사님 나름대로 혼자서 따로 놀고 장로님이나 성도님, 성도님 나름대로 혼자서 따로 논다고 하면 그건 동행이 아니죠. 부부간에 서로 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동행이 아니죠. 가족의 대화가 빠졌다고 하면 그건 동행이 아니죠.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안에 오늘 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첫 번째로는요, 동행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오늘 동행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동행이 행복한 동행이 되어지고 거룩한 동행이 되어지고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친밀감이 깊어지는 그런 동행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좋은 대화가 오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둘째 시간 두 번째 만남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대화라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하나님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 예,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할 때 한 10분 정도 기도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10분 동안 우리가 막 기도합니다. 울고 불고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다 듣고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자리에 자고 일어나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시간을 차단해버려 우리가. 그것은 뭡니까?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독백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가 쏟아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그러면 왜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야 되는데 마치는 기도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실 때 내가 10분을 기도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5분은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5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여러분 시간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대화잖아요.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말이 튀신 분이고 우리는 늦게 말이 튀인 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먼저 말을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말이 튀어나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보면 오늘도 나중에 말씀하기 우리 탭을 때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끊임없이 듣습니다. 오늘도 이사야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남유다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때로는 아수르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때로는 모압에서 때로는 바벨론에게 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할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오늘 50%는 내가 말하고 50%는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듣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큐티를 30년 하시는 그 목사님 교회를 가서 큐티 세미나를 했어요. 큐티 세미나를 했는데 그분은 저보다 큐티를 훨씬 오래 하셨고 선배 목사님이었는데 다 듣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손목사 큐티는
어려워. 이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성도들이 이해가 될까? 저는 이제 본인도 큐티를 많이 했고, 근데 주로 이제 D형 큐티를 했어요. 관찰하고 그 깊은 관찰 속에서 나오는 것을 뽑아서 삶 가운데 적용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하면 큐티를 딱 하면 큐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10가지, 20가지가 그냥 쫙 나와버려요. 본문 속에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근데 그게 훈련이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하나 찾아놔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런 하나님 맞습니까?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럼 나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30년을 큐티를 해왔는데 이 토롤리 이게 뭔가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지니까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쉽게 가르쳐주면 좋겠다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제일 쉬운데 왜 어렵다고 느껴질까? 뭐냐고 하면 빙의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적인 만남의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 학습하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뭘 만남에 대해서 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권사님을 만나고 집사님을 만나고 교회하면 다 만나잖아요. 만남 속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고 또 서로 섬기는 것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유독 교회 와서 안 만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안 만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나를 향해서 오늘 예배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을 안 만나고 뭘 하느냐고 하면 왜 목사님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오늘 목사님 설교를 저런 식으로 하나, 왜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나, 왜 이런 예화를 쓰셨나, 그런 말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부가 돌을 광산에 가서 하루 종일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돌을 캐요, 그죠? 근데 왜 돌을 켜요? 금맥을 찾기 위해서 돌을 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교 속에는 뭐예요? 수많은 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돌들 속에 나에게 주시는 그 금맥,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마인드가 없이 예배 안에 참석하시니까 하나님을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목사님 말씀 속에서, 설교 말씀 속에서 목사님이 만났던 그 하나님 속에서 말씀드려주고 간증하게 되어질 때에, 그렇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것은 여러분의 삶을 살한 게 아니라 사실 목사님의 삶을 산 거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만났던 하나님을 여러분께 증거하는 거잖아요. 제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설교가 뭐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다. 그렇잖아요. 설교가 뭡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났는데 그게 소개가 됩니까? 그럼 가짜죠. 남의 설교 뺏기갖고 하는 것은요, 전부 가짜예요. 수많은 돌들 가운데 금을 찾아야 돼요. 그 금이 뭡니까? 나에게 주시는 만남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 뒤에 우리 자매님 두 분 이렇게 또 오셨는데 저의 말 가운데 여러 가지 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돌만 찾아가는 사람은 정말 돌 같은 사람이에요. 금을 찾아서 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맥을 찾아야 돼요. 광맥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는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똑같은 것 같고 내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아무것도 너무 밋밋한 거예요. 그래가서 너무 밋밋하니까 야 이게 뭐냐 하고 고민하기 시작했던 후퍼와 토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을 다녔던 수재였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인데 왜 믿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다른 게 없을까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우리 딴소리 하지 말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절 성경 읽고 그리고 묵상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런 시간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한 7명의 사람이 모여서 그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오늘 그 교실을 하나 빌렸겠지요. 거기서 한 7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쭉 둘러앉아갖고 성경책 펴놔놓고 사람 이제 뭔가를 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맨날 입만 다물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해. 쟤들 도대체 뭐 하는 친구들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어진 이름이 아, 파이어 타임을 하는 사람. 조용한 시간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큐티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묵상 속에서 오늘 중국의 선교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들을 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오늘 두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용재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정말 어렵게 남길 만한 귀한 말씀이 있어요. 위대한 사람 옆에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위대해지느냐? 착각이라는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위대한 사람 옆에 있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다. 제 옆에 정말 진짜 미스 USA나 아니면 미스 코리아 출신의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옆에 우리 아내가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스 USA 옆에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아내가 미스 USA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뭐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했잖아요. 장로님 안 그렇습니까? 사모님 옆에 미스 USA 옆에 있으면은 사모님이 미스 USA 됩니까? 장로님 보시기에는 뭐 뭐라도 볼 수 있겠죠. 남이야 그렇게 평가를 안 하는 게 문제지. 아, 죄송합니다만은 아, 그게 그렇다는 위대한 사람 옆에 있다고 해가지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즘 교회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보았을 때 그 목사님과 그 교회가 대형 교회라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so what? 자기는 문제는 자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문제는 자기가 얼마나 건강하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우리 교회 너무 좋아가 아니라 나를 봐. 내가 이 교회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변해졌어. 그것이 최고의 전도잖아요. 오늘 변화를 일으키는 교회, 오늘 변화를 나타내는 교회가, 오늘 존경한 인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존경한 성도가 있는 교회가 아니고 오늘 존경할 만한 건물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변화를 일으켜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후퍼와 토턴이라는 친구가 꼭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용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제발 교회 쫓아다니지 말고 제발 목사 좀 쫓아다니지 마라. 왜 목사님 피곤하게 목사들 피곤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 목사를 따라다니지 말래. 그럼 누구를 따라다녀야 돼요? 제발 목사 좀 따라다니지 마. 왜? 목사를 따라다니다가 목사가 넘어지면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 목사가 넘어질 때 그 목회자를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쫓아가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목회자가 넘어지고 장로님이 넘어지고 권사님이 넘어지고 오늘 교회의 중진이 넘어졌을 때 무릎을 꿇으면서 그 영혼을 세운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목사 따라가고 장로 따라가고 권사님 따라가 봐야 여러분 그분들이 다윗처럼 그분들이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고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의 그 오른팔을 전쟁에 보내가지고 그 여자를 취해서 사는 사람 그런 파렴치한 인간 이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모습을 보러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사기꾼 같은 놈. 인간 말종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인간 말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 인간 말종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럴리 봅니다. 토럴리.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안이 뛰어야 돼요. 저분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인가 사로잡혀 있지 않는 사람인가를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바로 하게 되었을 때 오늘 그분이 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템테이션에 빠졌을 때 오늘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큐티의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강건해질 수 있는 파워 중에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교회 리더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교회는 순종의 진리가 오늘 역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순종하게 되어지고 장로님에게 순종하게 되어지고 오늘 교회 리더 앞에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자꾸만 말씀하시는 삶의 패턴을 바꾸는 일에 최선을 다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관광철에 한 목사님 부부가 큰 호수에 갔는데요. 그 청소부가 수많은 죽은 갈매기를 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소부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수많은 갈매기가 왜 죽게 되었냐? 당신이 왜 이러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관광철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갈매기들에게 전부 다 과자 주고 먹이 주고 다 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나쁜 사람을 좀 새대가리라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물고기하고 이 새가 머리가 이렇게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한 6개월 동안 그렇게 해서 먹고 살다가 추운 겨울이 오다 보니까 자기가 고기를 어떻게 잡아먹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두고도 굶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런 관광하는 데 보면 먹이를 주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오히려 푯말이 붙여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다 죽어버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 갈매기는 갈매기가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요. 사람은 사람이 먹어야 될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사람이 먹어야 될 음식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다. 네, 여러분 이거는 생존의 문제.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한낱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거는 생존의 문제예요. 여러분 밥을 굶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콰이어 타임은요 프로그램이 아니라니까요. 콰이어 타임은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내가 사느냐 내가 죽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인간이 사느냐 인간이 죽느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사느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죽느냐 이 땅과 열방이 살리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일단 죽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저는 큐티 사역에 다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큐티까지도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이 되어진다고 한다고 하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프로그램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호흡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양식이어야 되고 생존의 문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갈매기가 오늘 자기가 엉뚱한 것을 먹고 먹이를 먹는 방법을 잊어버려서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모든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쫓아다니다는 우리도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죽은 시체로 청소부가 와서 거집어 가게 될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생존하의 삶을 속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장을 넘기시고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넘기시면 건강검진을 위한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큐티 책을 여러 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큐티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참 찾는데 제가 본 책 가운데 이 큐티 사랑이라고 하는 이재훈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쓰신 이 글의 내용을 이대로 옮겨놨는데요. 제일 감동을 받았어요. 와우, 그렇구나. 정말 이분 참 귀하다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고 우리가 일을 카피를 한다고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근데 이분이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은요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계획하지 않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적흥적이야. 예, 적흥적이죠. 예, 그래요. 그 사람은 적흥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적흥적이지 않아요. 저는 적흥적으로 일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적흥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치밀하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적흥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경우가 절대 없다. 세상 창조하기 전에 사람을 통해서 관리할 것을 미리 계획하셨다.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범죄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하실지 하나님 그때부터 계획하고 계셨다. 그 다음에 홍수로 심판하실 것과 노아 가족의 구원을 미리 계획하고 계셨다. 홍수로 심판할 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갈 것이다 라고 계획하고 홍수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승천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오늘 이 땅 가운데 다시 내가 내려오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 없이 예수님을 데리고 올려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셨다고 하면 두 번째는요 오늘 선택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은 선택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 돌들을 향해서 소리 지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 지르게 안 합니다. 왜? 하나님 사랑에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고 하면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과 그들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80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오늘 아담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 아담이 뭘 맡깁니까?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 맡기잖아요. 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뭐로 세웁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죠.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고 제가 요셉을 부르시고 하면 그 뒤를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셉을 부르시고 조금 크게 해주세요. 자, 모세를 부르시고 자,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을 위해서 사용하셨죠. 자, 여수아를 부르시고 여수아를 부르시고 가나안 정복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모세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모세의 소명은 거기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렇죠.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없어서 모르죠. 복음을 유대인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오늘 피터를 부르셔서 복음을 오늘 유대인들에게 전하게 하셨죠. 참 희한하죠.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박메리 집사님을 부르신 목적, 엔 집사님의 부르신 목적, 오늘 사모님을, 루디아 사모님을 부르신 목적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죠. 성경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큐티하는 사람은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갖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필요자요, 사역 파트너요, 좋은 군사요. 성령님은 지도자고 나는 사업 시행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자, 부르시고 난 다음에는 뭐 하겠어요? 부르신 자에게는 말씀하시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확실합니까? 네. 노아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노아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나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확실합니까? 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부르신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부르신 하나님은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책임지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를 향해서 doing하라고 말씀하시고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고 하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나는 나 못합니다. 내가 네 보고 책임지랬나? 이거죠. 너 보고 책임지라고 한 거 아니야. 내가 하라고 했으니까 넌 하면 되고 책임은 내가 지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셨으면 책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뭐예요? 열매예요. 하면 상급이에요. 하나님은 심플해요. 천지를 만들고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만들어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뭘 원하겠냐고요. 원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만 하나님 앞에 뭘 바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무슨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바치려고 하니까 자꾸만 일이 틀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중형교회인데 목사님이 청빙돼서 갔어요. 청빙돼서 갔는데 보니까 교회가 좀 힘들어. 보니까 두 파로 딱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가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쭉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래도 일리가 있네요. 그래도 우리가 좀 참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다 교회 잘 되려고 하는 거니까 목사님 가만히 계세요. 그래 가만히 좀 있었어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또 이제 다른 그룹에 가서 또 이야기를 쭉 참 일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목사님 다 우리가 정말 교회가 잘 되고자 한 거니까 목사님 가만히 계시면 일이 잘 해결될 거예요. 왜? 마음이 다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알았다고 그러고 다시 돌아왔어요. 이 하루는 설교 제목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잘하지 맙시다. 잘하지 말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잘한다고 싸우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책임질 것 같죠? 천만만만의 말씀. 이 세상은 마지막 때를 가요. 하나님의 계획은 마지막 때예요. 가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고 하면
자매님 한 사람에게 더 많은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엘림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갖게 하기 위해서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상급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그런데 그 역사를 자꾸만 바꾸려고, 여러분이 바꾸려고 한,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데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만 살면 역사는, 내 인생의 역사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우리 교회의 역사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오늘 이 땅의 역사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 그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선택하고 부르시고 부르신 자에게 말씀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큐티는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으로 결코 내 하루라고 하는 일생에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결코, 다시 시작. 결코 내 하루라고 하는 일생에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큐티로 살아가시는 한 사모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우리야 사모님 앞으로 나오셔서